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선안이 공무원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 포럼을 열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들어가려는 안전행정부 직원들을 가로막고 선 공무원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자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어따대고 지금 말이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다 알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양반들이 더 이상 열받기 전에 가세요. 네? 곳곳에서 물을 뿌리고 언쟁이 벌어져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행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국민 포럼을 열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포럼을 열지 못하고 한 시간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다양한 그 현장의 여론을 듣고 수렴하기 위한 광주 지역 국민 포럼이 무산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정부의 의견 수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동의 포럼을 하려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그 전에 아예 대표들과 만나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포럼이 무산된 건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